안녕하세요. 7월 22일 와플터치 본문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의 끝없는 반항과 범죄로 인한 또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화도 내시고 또 징계도 주시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또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그분을 예배하고 또 삶을 나누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범죄한 자들, 죄를 저지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거나 방임하신다고 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에 따른 죗값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면면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지속적으로 당신의 뜻에 반역하거나 반항하거나 또 은혜를 저버리거나 무시한다면 그에 따른 채찍을 드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심판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태도 앞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채찍을 드시는 모습을 볼수 있죠. 심판을 행하기에 앞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전날의 본문인 22절에 보시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홍해 사건, 또 마라의 쓴물 사건, 금송아지 사건 등 끊임없이 지도자 모세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의 여정 중에 내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죠. 오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아주 결정적인 불평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다루시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를 첫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9세대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34절에 보시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5절에 나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지만 함께 모여 나를 거역한 이 악한 백성에게 반드시 행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죽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그분의 말씀처럼 그렇게 재앙을 받아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후회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라고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그러자 지도자 모세가 대답하죠. 41절과 42절에 보시면 왜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합니까? 여러분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은 원수들에게 패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가 너무나, 너무나 처참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 기준으로 받은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불평 불만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선 저 역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초반에 보시면 이 악한 백성이 언제까지 나에게 불평할 것인가? 이 악한 백성, 그냥 백성도 아니라 악한 백성이 나에게 언제까지 불평할 것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실 예기치 못한 고난과 힘듦, 어려운 사건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보다 더 감사한,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기쁜 소식, 이 복음보다 사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원망과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기억하시면서 감사한 삶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